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바이낸스 되겠고요. 코드번호 05303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일 오후 3시 59분 지나고 있죠. 야, 제가 좀 말하는 대로 좀 오늘 흘러가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장대 양봉에 대해서 오늘 일단 회사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양봉이 뜨고 나서 우리 이 매도가 중간 가격까지, 그러니까 10%가 올랐으면 마이너스 5%까지 내려오고 거기 이상으로 더 빠지게 되면 아 이거 약간 재료 소멸 혹은 이 추세가 다시금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어떻다고 했죠? 높다고 했죠.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이넥스. 자, 보시면 비보존 협회 제약바이오 협회에서 비보존 제약이랑 같이 제약바이오 협회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당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명이 되면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협회가 출연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명된 경우는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유통기한 속여서 판매했던 제약회사가 있거든요. 그거 빼고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쨌든 정지 처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복귀가 가능해요. 정지하고 재생하면 우리 테이프가 다시 재생이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제명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식약처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아예 삭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경영이나 존속이 어렵다는 판단이 되면 제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번에 바이낸스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뭐 구속력 없다 이런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협회 자체는 구속력이 전혀 없는데요. 이그 중징계의 경우의 수는 아무래도 그 식약처의 판단에 의거하거나 그 의중을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험성을 좀 강조드렸던 거고, 어쨌든 정지 처분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하락폭이 7%가 나왔지만 제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죠. 그리고 이럴 땐 오히려 반등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이 나와줬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2만 원대나 이까지 빠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만 22,500원 정도까지 버텨주면 추가적인 내일까지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일선 위에 아직까지 안착이 되어 있고 221선 위에도 안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매물대는 저는 식약처 반응 지금 떠보고 있는 매물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2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 정지. 이거 약과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생산 라인 전면 금지 3개월은 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2개에 대해서 판매 정지 처분이 일어나게 되면 악재 해소가 되죠. 노 프라블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지금 위탁 생산 그 주문량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미 관련해서 흑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위험성 해소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봄님 바이낸스 27,500원에 물려서 걱정이 컸는데 대응 잘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님.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방금 27,500원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딱 정상 주가죠. 그럼 정상 주가 저는 좀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일단 악재 해소로 인한 하락폭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지난 실적 원래 여기서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어야 될 것을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상승값에서 조금 더 악재보다 호재가 더큰 이런 상황 발휘되면서 저는 주가 좀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 지금부터 좀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약바이오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 워낙 적자 기업이 많고, 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렇지만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흑자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이낸스는 흑자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고 있는 회사죠. 보통 다 마이너스거든요. 피플바이오 영업 적자했었죠. 박셀바이오도 적자 회사입니다. 근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CMO로 인한 매출이 꾸준하게 있는 회사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CDMO가 주력이거든요. 그러니까 CDMO와 CMO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CMO는 위탁 생산이고요. CDMO는 위탁 개발까지 들어가는 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CMO 같은 CDMO 제가 뭐 영어 철자 불러드릴 수도 있긴 한데, D가 어떤 거냐면 그냥 디벨롭먼트, 개발이라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개발 생산 공급 모든 단계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MO는 남의 거 그냥 대신 만들어 주는 거. 근데 CDMO는 그냥 일을 전부 다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CMO를 인해서 뭐 이게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매출액을 높일 수 있으면 이것도 사업의 일환이 될수 있습니다. 뭐 제가 너무 CDMO에 대해서 좀 좋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반등 라인 나오고 저는 다음 주까지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다시금 또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이 영상은 제작될 거고요. 여러분의 댓글 참여가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AP 투자연구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자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하십니다. 김용재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동시 호가 상한가지도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 진양산업, 그리고 GL팜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장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매 리딩, 종목 매매 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드리지만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 그리고 김용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 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